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찰이 이제 광장으로 옷 가게 막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이 차도에는 다 못 들어올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안에 다 못 들어오는데 경찰은 계속해서 지금 막고 있어요. 우리 시민 여러분. 아, 여기 지금 차도와 광장 사이에 인도가 아니라 이게 광장의 저 턱인데 인도처럼 지금 이제 이 펜스를 치면서 2m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이 인도 소상대 인도마저도 내려가라고 그랬거든요 경찰이요. 근데 지금 네 아무래도 시민이 훨씬 많다 보니까 지금 막을 수는 없고 이제 2호차 행렬 들어오거든요. 3호차까지 있는데 여기 이미 꽉 찼어요. 꽉 차서 자리가 이게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자리를 안 내주니까 발생하는 문제예요. 차도로는 다 못 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사거리를 점령하고 지칠 수는 없잖아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경찰은 진짜 이 좁은 공간 여기 턱에서 가져서 내려가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가 2호차까지 들어왔고 이제 3호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인연이 꽉 찼어요. 완전 폭염을 실은 이거를 아 결국 펜스가 지금 밀려났네요. 예. 아 사람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시민분들이 너무 많아서 광장까지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결국 광장을 점령을 했네요.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대당초 우리가 여기까지 한지는 다 흔히 신고가 된 마당에 경찰 측에서 흔히 말하는 경찰 추산 인원을 어떻게 잡았길래 차도 확보가 안 돼서 교통 체증은 덤이고 시민들 불편을 호소하고 이제 아까 사람이 정말 많이 모여서 저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밀리면서요 서로 이제 이쪽으로 펜스를 넘어오게 되면서 광장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2017년 박근혜 탄핵 때처럼 이제 서울 시내 곳곳이 윤석열 퇴진 촛불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대통령직을 중지시켜야 될 그런 요인들이 갈수록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아직 집회에 참여 안 하신 분들 윤석열이 뭘 잘못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대한민국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위기가 뭐냐? 경제적 위기도 지금 굉장히 시각각 다가오고 있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전쟁이란 말입니다. 만약 바이든만 윤석열의 전쟁을 승인해 준다면 전쟁이 일어나요. 전작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요즘 윤석열이가 바이든한테 매우 잘하는 게 좀 전쟁 내가 일으키겠다 하면 승인해달라는 그런 신호를 보낸 거 아닌지 매우 두렵습니다. 뭐 바이든이 윤석열같이 몰상식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이 전쟁을 쉽게 승인을 안 해주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국방 백서 이렇게 써 있어요. 국익을 우선시한다. 미국 권력자들은 대한민국 국민 2천만 명이 죽어도 미국의 국익이 있으면 행동을 하는 그런 게 확실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하루빨리 윤석열이 전쟁 못하게 더 이상 나라 망치기도 못하게 언론을 장악해서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독재를 하지 못하게 윤석열 다음 한동훈 정권 5년 더 우리가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이명박 다음에 박근혜 4년 견뎠는데
그런 걸 되풀이해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10월 달에는 저희가 모일 동기부여를 해드릴 테니까 10월 달에는 100만 이상 모이는 집회가 꼭 열릴 수 있도록 집회를 주최하는 단체들도 함께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강국 요소드립니다.